자, 브라질의 한 워터파크에 깜짝 손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화면 보시죠. 자, 워터파크 미끄럼틀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무언가가 앉아 있습니다. 믿기십니까? 소입니다. 황소. 아니, 저 녀석은 왜 저기, 아저씨나 이거 탈 수 있어요. 잠깐만 보세요. 아니, 이러면서 워터파크를 아예 질주를 합니다. 보기엔 신나 보이는데. 자, 다 손님들이, 야, 너 혼자만 타면 되겠냐? 같이 타자. 라고 설득을 한 끝에 결국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. 아니, 근데 내려오는 건 그렇다 쳐요. 어떻게 올라갔을까요? 네, 저 황소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? 하지만 저 황소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. 저 황소가 사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중이었어요. 아이고. 근데 끌려가던 중에 도살장 다 가지 않고 자신 스스로 줄을 풀고 도망을 친 거예요. 그러다가 저기까지 갔고. 도망을 저 수영장까지 가서 신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수영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. 근데 예. 저 사연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안타깝잖아요. 그렇죠. 안타깝게 생각한 한 목장 주인이 예. 내가 입양을 하겠다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저 소의 탈출극이 끝났습니다. 아, 입양을 했다. 결국 네. 도살장으로 가지 않았다. 네. 아, 그렇군요. 자, 미국의 한 주차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깜짝 등장했다고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한 자동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. 무언가를 살펴보는데요. 자세히 보니까 동물 한 마리가 차에 꽉 껴 있어요, 지금. 아이고, 코요테 살려주세요. 사람들이 코요테라고 합니다. 자자자, 나왔을까요? 일단은 나온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어쩌다 제가 저기까지 간 거예요? 그러게요. 저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저 코요테를 치웠는데 예. 치인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코요테를 치인 상태로 쇼핑몰까지 와서 주차해놓고 쇼핑을 하러 간 겁니다. 아, 그러면 차에 치였는데 하필이면 번호판 밑으로 끼어 들어간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저 코요테가 끼인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된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저 상태까지 갔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텐데? 많이 다쳤을 것 같죠. 예. 그런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구출을 해서 병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생명의 지장은 없었고요. 발을 조금 다쳤대요. 그래서 다친 발을 치료한 후에는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운차게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코요테에게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.